아버님 팔이 정말 어느 정도 섹시하시길래 이제 초롱이가 예,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초롱이한테는 하루빨리 여자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고민이다가 신현수한테 고민이 아니다가 두 표가 나왔습니다. 자, 초롱이 아버님 어디 계시죠? 그래요. 초롱이를 안고 계세요. 직접 초롱이를 데리고 나왔네요. 네, 아버님 좀 개를 좀 앉혀주시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안아주십시오.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아니. 저기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예, 양쪽 팔 다. 양팔을 다. 양팔 다 섹시하십니까? 특히 아빠가 술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초록이랑 많이 놀아주시거든요. 예. 그럴 때만 이렇게 초록이가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고 아빠 팔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필요로 하세요? 필요로 했어. 아빠 팔을 필요로 하신다. 공개 좀 안쓰셨죠. 아니 그러면 아버님한테 그런 격정적인 액션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진짜 궁금한데. 예?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아버님이 유도하신 겁니까 혹시?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초롱이, 그러니까 짐승 강아지한테도 네. 이 집안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캡틴이 누구냐? 아 잘 보여야 될 사람. 그래서 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초롱이, 주목해 달랍니다. 자, 뭘로요? 주목해 보세요. 자, 초롱이의 격정적인 액션은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네. 강아지는 경미 목적 외에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마운팅을 하는데요. 내가 너보다 쎄! 나 이제 반항하지 마. 그러면 초롱이의 도전인데요.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 초롱이한텐 언제나 자기 근데 아버지 그렇게 쉬운 맞췄습니다. 분이셨어요? 네, 지금 동엽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오지 평소에는 잠자리는 꼭 우리 저 아들한테 가서 자고 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우리 딸이고. 딸을 가장 좋아하고 예. 먹을 거를 많이 챙겨주는 우리 엄마를 또 많이 아니 아버님한테만 액션을 취하는 거군요. 빛나는 기사단의 결정은 말못할 소리 없는데 어떻게 엄마 아 응원도 어떡해요. 기사 선생님과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열정적인 액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여태까지 사람의 고민 중보다는 더 이 개의 고민을 더 네.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김고자 씨의 고민보다도. 네. 자,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빛나는 기사단이 생각할 때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그 애완견을 키우는 네. 가정에서는 새끼였을 때 수컷인 경우에 거세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제 발정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네. 본인도 힘들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거세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 초롱이 입장에서 예. 애기 때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한다는 건 너무나 잔혹한 일이거든요. 자,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온 고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잘생겨서 고민인 20살 완소남입니다. 짜증난다.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만 잘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해요. 매일 2, 3천 번씩 들어요. 어디 막 돌아다니는구나, 2, 3천 번씩. 이제는 잘생겼다는 말 말고 어려 보인다. 섹시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저만 보면 잘생겼다고 하는 걸까요? 지겹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거 지긋지긋하네요. 사장님 사연님. 아니 사연 고민 나오는데 우리 오지원 씨가 계속 웃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들었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짜증나요. 막 괜히 혼자 쑥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괜히 아니 안 웃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니, 고민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오지원 씨 아니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오지호 씨가 하루에 몇 번 들었죠? 그런 얘기? 한 5천 번. 아니 사실 하잖아 5천 번. 사실 오지호 씨 잘생겼어요. 네네네. 잘생겼으니까. 도가 지나치게 잘생겼죠. 네. 분이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 네. 오지호 씨는 왕자님 같고 옆에 계신 분 호의하시는 분. 오지호 씨 확실히 어렸을 때 고쳐갖고 자연스러워요. 네. 진짜 그런 얘기 자주 들으면 짜증납니까? 고민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짜증이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되게 좋은 건데. 그쵸, 네? 좋죠. 근데 고민될 만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다른 말이 듣고 싶은 거. 뭐, 섹시하다. 네, 죄송해요. 오조 씨, 여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너무, 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너무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말을 듣고 싶다. 신났구나. 자,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1차. 네, 자, 1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명 씨. 뭐, 당연히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뭐. 오조 씨. 야, 고민? 오케이. 탁재 씨. 기분 복에 넘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은 고민이 아니다. 근데 잘생긴 오지호 씨만 고민이다. 이렇게 근데, 둘러봤는데 그렇게 썩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외모로 가끔 남자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좀 보고 좀 그러게요.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비슷한데요. 아, 비슷한 게 아닙니까? 두준 씨예요? 아니, 저 아닙니다. 그럼, 아니, 이 친구. 예? 이 네, 친구 보입니다. 네. 아, 손동훈 씨? 네네. 네. 와, 저 시간에. 그래요, 사실, 손동훈 씨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말 잘생기셨는데, 약간 이라크 계열에. 네, 이라크 이라, 그렇죠. 네. 탁재훈 씨도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거라 질 수 없습니다만, 아니, 저렇게 생기신 분이 저희 어렸을 때 가수가 있었죠. 예. 윤수일 씨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친하게 우리 이국적으로 이국적으로 생기신 분이 있었는데. 예. 아, 네, 근데 저희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지호 선배님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예, 그죠? 그러니까 아니. 네, 네 오지호 씨. 예, 예. 지금 딱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왜 뭐냐, 뭐가 있냐면 말레이시아 계열이라고. 이게 나 그렇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아, 말레이시아 계열. 아, 화장실도. 아, 동남아시아 쪽. 그런 별명을 태국. 얻긴 얻죠. 네. 아, 어렸을 때 별명 뭐 있어요? 말레이시아 왕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미 아니고 아, 저 아랍왕자 아랍왕자였어요. 아랍인 아랍 말레이시아 이인이 아니라.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어머님이 나와주셨거든요. 어머님. 예. 어때요? 예, 이국적으로 아주 잘생겼는데요. 아, 잘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 아, 저 중에서 가장 잘생겼나요? 예. 그 멤버 중에? 예. 옛날에도 아버님. 저런 얼굴이 좀 인기가 있었나요? 네, 인기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없었죠. 옛날에 저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세 분 상의해 주시죠. 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오지호 씨가 손동훈 군. 네. 오지호 씨보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오지호 씨가 보시기에 어때요? 아,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망설임이 없었어. 아,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 오지호 씨가 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지호 씨가 더 못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예? 빛나는 기사단의 결정은? 오지호 씨가? 저희 빛나는 기사단의 결정은? 고민이 아닙니다. 예. 일단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요. 아직 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지호 씨,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끼리 회의할 때 진짜 너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형 저보다 못생겼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예.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손동훈 씨 고민은 고민 아니고 축하드릴 사항이에요. 아, 그렇네요. 자, 고민 끝! 자, 부산 연제구 연산육동에서 온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여자 아닙니까? 계속. 아, 좀 틀려요. 예? 아, 조금 처음에 틀리다 얘기했던 그 여자 고민 아닙니까? 저, 계속,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그 여자는. 안녕하세요.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 씨. 예. 전 17년을 참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탁재훈 씨, 안녕하시냐고요. 네, 틀립니다. 아까 그 여자 아니에요. 네, 전 부산에 살고 있는 16살 중딩이에요. 제 고민은 11년간 외동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생겨버린 저의 말썽꾸러기 동생이에요. 현재 5살인 말썽쟁이 제 동생은 클수록 말을 더럽게 안 듣더군요. 여기까지는 참을만해요.
문제는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동생이랑 버스 탈 때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저에게 어머, 애기 엄마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